170페이지에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죠. 이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 있죠. 이거를 이제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물어보실 때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그 현금 수익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이거를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이렇게 해드렸죠. 예,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여기서부터 계산해가지고요. 세후를 계산하죠. 예, 이게 항상 플러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의 흐름만 우리가 파악하는 개념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공제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항상 남는 개념이 있죠. 플러스의 개념으로 해드리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다 보면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가 항상 플러스의 값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 수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순수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매각 현금 흐름이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드릴 때는 이렇게 해 드렸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도 이거 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이거 빼는 개념인데, 여기서도 현금 흐름을 하게 되면은 매도 가격이 있죠. 순매도액이 있죠. 세전하고 세후 있죠. 이네 가지만 매각 현금 흐름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경비 개념으로 우리가 공제하는 개념이니까 요 순서 과정은 반드시 숙지는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별도로 낼수 있는 게 영업 경비 있죠. 경비 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문제를 봤더니 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있죠. 예, 세금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왜안 돼요? 되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만 반영이 아니라 세금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는 그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지문으로 돼 있던데, 그거는 틀린 개념이죠. 보유세는 들어가니까. 취득세는 안 들어가요. 예, 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세금이잖아요. 이걸 임차자에게 경비로 부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유세는 부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사업하는 동안에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얘가 나온다는 것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놓기 물어볼 때 있죠. 예, 통상 우리가 이렇게 가로놓기를 줬을 때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기억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사람들은 이대로 외웠다 그러면 항상 첫 번째가 얘니까 또 순간적인 착각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럼 얘를 왜그 시험상에서 인용을 꼭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파악이 돼야지만 투자 분석 기법을 쓸수 있어요. 예, 얘가 파악이 안 되면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걔는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요 세후 있죠. 예, 이거 두 가지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거고,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죠. 그럼 얘는 보유 기간이 통상 5년이에요. 그럼 만약에 보유 기간 중에 매년의 세후가 만약에 이렇게 1000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억 가령 예서 뭐3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5년 후에 만약에 1억 3000이 나왔다는 얘기는 1억 3000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하고 세후 지분 복귀액이 있죠. 예, 이거를 미래에 발생한 흐름이니까 이거를 무슨 가치로? 예,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어림셈법이 있죠. 어림셈법은 1년 차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에 발생한 이 흐름만 갖고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림셈법에서는 매각 개념이 안 들어가요. 운영에 대한 것만 반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할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해 나오는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가지고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37번에 보시면요. 예,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나오죠. 가유순 전후죠. 예, 그게 오지선다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능 총소득을 물어볼 때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임대 면적이 1800. 예, 이 중에 80%만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 소유주가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440 이렇게 줘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5,000원이라고 줘요. 이렇게. 그럼 1440 곱하기 얼마? 5,000원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7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게 구한 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공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 있죠. 얘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지문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얘가 표현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세전 현금 흐름이 있죠.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고요. 세후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죠. 근데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수입으로 그러니까 틀렸겠죠. 영업 경비를 공제한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3번 이렇게 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38번이 작년에 이게 나왔던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있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빼고 나온 게 순영업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드릴 때 여기서 가유순 있죠. 여기까지는 총 투자액이고요.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 있죠. 이건 지분에 대한 대가. 그 지문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주죠. 예,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추란 얘기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그 4번에 보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 있죠. 자산의 순 매각금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차감해서 누구의 몫으로?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놓은 소득.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보게 되면 이제 보유 시 대상 부동산의 운용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하고 뭐하고 매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39번에 가면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그랰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매각 시점에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10억에 매각을 했고요. 경비가 2천이에요. 그러면 순매도액이 9억 8천이죠. 근데 만약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 만약에 5억이 있다. 그럼 남는 게 4억 8천이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총 매각된 것보다 세전은 작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제하고 기타 수입을 합하면은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천이잖아요.
근데 얘가 제로면 얘가 천이란 얘기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융자가 없다는 설정 하에서. 근데 이게 예전에 실전에서 이렇게도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약간 저기 왜냐하면 여기 구성은 기본적으로 융자가 있다는 전제예요. 이 분석을 들어갈 때는. 근데 이제 이걸 출제자가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융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예, 안 받아주니까요. 웬만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5번에 가면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요.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세전은 세후보다 클 수밖에 없죠. 예,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보시면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뭐하고 매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유효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의 공시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죠.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겠죠.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죠. 예,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있죠. 예, 이거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다 이 기준으로 줬어요. 근데 만약에 지문으로 나올 때는 예를 줄 수도 있다고요. 계산하는 게 아닐 때. 그 여러분들이 항상 익숙해져 있는 게 순영업소득에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서 과세 소득을 구하고 세율을 곱하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 현금 흐름에 원금 상환분을 더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또 착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까지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지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세전을 기준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경비 안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드렸었죠. 여러분이 공부한 소감을 소개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서 공실, 부채서비스, 소득세, 감가상각비,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그죠? 예,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답은 5번의 이자 비용이 되죠, 그죠? 예. 임대료 수입 있죠.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이 임대료 수입이라고요. 그러면 공실률 반영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기타 수입에 주차료 수입 이런 거 들어가겠죠. 경비 안에 화재보험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 중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럼 유효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능 총소득도 임대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빼야 되냐면 공실 빼야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타 수입 있죠. 이걸 더해야 되죠. 이거를 반영하면은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입 있죠. 예, 그거 두 개만 들어가죠. 나머지 영업소득세, 이자 상환액, 경비, 감가상각비는 반영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익숙해지면은 또 풀어갈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그러니까는 결론은 낯설었던 애인데 얼마나 많이 봤느냐 이거예요. 많이 봐서 나한테 익숙해지면은 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면 계속 낯설은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43번에 보시면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하고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이 있죠. 예, 단 이제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 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우리가 이제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타 소득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들어가겠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기억하고 미음이 있죠. 두 개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 딱 2번하고 3번으로 압축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전 지분법규격을 계산할 때 차이가 미상환 저당잔금 있죠.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세전이니까 세금이 반영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답을 2번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렇죠? 예. 나중에 그 가급적이면은 다들 합격하셔가지고, 그죠? 이게 여기 계신 분도 여기 와서 만나신 건가요? 네. 학원에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죠? 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것도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이 시험에 관심이 있어갖고 또 그것도 이 학원에서 만난다는 것도 대단한 인연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때는 되면 다 같이 되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거 이런 거 보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부족한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44번에 보면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투자액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최소한의.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은요. 세전을 지분 수익률로 나누어서 계산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죠. 예. 거기 보면 세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있죠. 그건 무슨 수익률이에요? 예. 그건 세전 수익률 또는 이 지분 배당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총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총 투자 수익률 있잖아요. 얘 또 다른 표현을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뭐 자본 환원율 이렇게 되게 돼요. 얘는 이건 순 영업 소득의 크기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분 배당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얘는 지분 투자액 분에 이게 세전이에요.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여기 있는 지분 배당률이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세전 나오잖아요.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액과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만 빼주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세전이잖아요. 이게 지분에 대한 대가예요. 여기서부터가.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분 배당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작을 때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맞는 편이고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있죠.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이미 유효총소득을 구할 때 반영한 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할 때 활용한 건데요. 거기서 물어본 것은 뭐를 물어봤냐면 순영업소득을 물어봤죠. 여러분에게 이쪽에 현금 흐름을 물어볼 때는 얘만 계산하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얘만 계산하라고 출제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라고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활용한 거예요. 근데 항상 기준은 얘예요.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서 계산값을 구하는 식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도출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왜 간평에 가면은 이 수익환원법이라고 있죠. 거기서도 수익가격을 구할 때 얘를 기초로 구하게끔 유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그냥 주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건축의 연면적이 1800이죠. 근데 유효 임대 면적이 80%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봤지만 1800에 대한 80% 있죠. 그러면 1440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연평균 임대료가 얼마? 5천 원 줬잖아요. 여기에다가 5천 원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면 72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얘가 720.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은 평균 공실률이 주어져 있죠. 예, 공실률이 몇 프로? 예, 그럼 720에 10%니까 72만 원이 되겠죠. 기타 수입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는 게 얼마? 648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 빼야 돼요? 경비. 근데 경비가 유효 총소득 대비 몇 프로? 50%니까 이거는 그냥 3, 2, 4. 그쵸? 그럼 얘가 3, 2, 4. 이게 답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46번에 보시면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계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또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능 총소득 주어져 있죠. 얼마? 자, 거기에 따른 이제 공실이 있죠. 예, 공실이 얼마? 5%. 그러면 4,800에 5%면은 240만 원이죠. 예, 그러면은 기타 수입이라는 거는 안 들어가 있죠. 예, 없으면은 요거 빼면 나오는 게 얼마? 4,560이 나오죠. 근데 영업 경비가 주어져 있죠. 예, 경비는 얼마? 240만 원. 그러면은 순 영업 소득이 얼마? 4,320만 원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겠죠. 예.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원금 상환이 200이고요. 이자 비용이 800이죠. 두 개를 합하면 얼마? 1,000만 원이죠. 그러면 3,32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빼야 돼요? 영업 소득세를 공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영업 소득세를 공제할 때 여기 기준은 이제 순영업 소득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얼마냐면 4,320이잖아요. 근데 이자를 얼마 줬어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주어지죠. 감가상각비를 얼마? 200.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거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면 4,320에서 1,000만 원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3,320이 나오죠. 세율이 몇 프로? 그럼 3,300에 0.2 했고 20%를 우리가 공제하게 되면요.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664만 원 나오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 2,656만 네, 원. 이게 답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주어졌을 때 뭐를 물어보는지를 캐치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는 건지 세후를 구하라는 건지.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면은 이건 해볼 만한 거예요. 1분 안에 도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후까지 내려오면은 어쨌든 간에 이 배열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뭐를 뺀다는 게 박혀있는 사람은 그냥 계산기를 툭툭툭 하면서 이걸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또 적어야 되고 배운 대로 가유순전 후 적고 공경부서 적고 또 빼고 이러면은 적는 동안에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에요. 그러니 뭐. 아, 그게 그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도 보면은 이제 암산으로 투둑 해갖고 1분도 안 걸리고 뭐 몇천 만에 푸는 문제가 있고 유형을 또 복잡하게 해주면은 다 풀 때 한 1분은 꽉 채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푸시게 되면은 그게 시간이 단 몇십 초 안에 푼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일단은 식을 떠올려야 되고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가는 과정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시험장에 막상 들어가시면은 집착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일단 푸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자, 저희가 대신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예. 그 학원에 선생들이 들어가서 풀어가지고 성적이 85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가서 푸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나중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학교는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아니, 말을 안 한다고 그게 되나요?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그죠? 예. 누가 강의 있었지? 거기? 그러면 다 한다고요. 그게. 아, 독학했다고요? 아, 그래. 아, 요것도 기본으로 구별해야 돼요. 할인 기법 있죠?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 순위 순연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현가 회수기간법, 그죠? 요거 제목만도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비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일단 회 들어간 애들 있죠. 예,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률법, 회수기간법 있죠. 예, 근데 여기 이 어림셈법 있죠. 어림셈법에 가면은 승수법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률법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간 애들이 다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승수라고 표현이 되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제가 이 회를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회 들어간 애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비할인 기법. 그래서 47번에 가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1번에 회계적 수익률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48번 있죠.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에서 할인 기법이 아닌 걸 물어봤죠. 회 들어간 애들 고르시면 돼요. 회수기간법하고 회계적 수익률법 있죠. 걔네 둘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요. 49번도 보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연재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라 쓰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 들어가게 되면요. 순연가법 아시죠? 순연가법에서는 순연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죠.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 그 투자를 기각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순연가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그랬어요. 예, 순연가법이. 그래서 5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순연재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선호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4번에 보면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있죠. 이때 승수 있죠. 예, 승수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승수값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승수값이 커지면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승수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기초적인 개념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승수의 의미는 배워서 이제는 정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50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볼 때. 1번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작을 때 있죠. 예,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 안에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커지죠. 예,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이 몇 프로? 100%. 대부비율이 60%면? 그러면 150%. 그렇죠? 예, 대부비율,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면 돼요. 대부비율 몇 프로 주면요? 예, 그러면 이쪽에 부채비율이 있죠. 여기가 지분이고 여기가 부채잖아요. 그럼 대부분 50%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전체가 100이니까 100 중에 빌린 게 50 그러면 내게 50. 그 다음에 만약에 대부분이 몇 프로라면 60% 그러면 이쪽에 얘가 1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남는 게 40이니까. 그러면 계산이 좀 빨라질 수 있죠. 식을 굳이 안 쓰더라도. 예, 그런 요령으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총소득승수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틀리죠. 여기 있는 비할인기법에 승수가 들어가면 비할인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률 아시죠? 부채감당률은 뭐를 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목이 이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부채 감당률 있죠. 뭐를 측정할 때 쓴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예, 거기 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이걸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빌려간 돈의 원리금을 갖다가 제대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많이 나와야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부분에 약간 회의가 들잖아요. 그럼 대출 규모를 좀 줄이거나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통상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라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100이고요. 순영업소득이 1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예, 이 순영업소득이 150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와야지만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추가로 담보를 대출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하는 경우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여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요 부채 감당률은 뭐를 측정할 때 쓰냐면요. 여기 있는 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게 1.2가 나왔죠. 그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다 출제한 거예요. 지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표현도 다 판단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그 50번의 5번 지문을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2번에 가면 내부 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수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 다음에 수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하잖아요. 예. 근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거 반드시 구별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51번 문제 가치도 출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거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도 주냐? 준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주냐면요. 투자 분석 기법을 다 싫어해요. 어디서부터 싫어하냐면 아까 했던 영업 그 현금 흐름 매각 있죠. 거기서부터 싫어하기 시작해갖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리분석 자체를 싫어해요. 거기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문제 나오냐고.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하고 영업 현금 한 세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또 빼는 거죠. 40에서 몇 개 세 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복잡한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걔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어린 학생들이 수포자 나오는 것도 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학 배우다가 나중에 분수 들어가잖아요. 분수에 곱셈, 나눗셈 이런 거 하면서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어린 학생들 수학의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저희들 배웠을 때 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죠? 어른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뭔데 가져와봐.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 풀지름. 이게 시기 생각이 나야지 이거 접근이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왜냐면 성인분들도 저 대학을 졸업하고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학을 좀 했던 사람도 손을 놓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관련된 식을 생각하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제 뭔가를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의 수학 실력이 드러난 경우가 된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재택을 했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는 인강 듣다가 궁금한 거는 누가? 그죠. 엄마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누구냐면, 이따 아빠 들어오면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럼, 아, 그렇군요. 앱을 또 설치해놓고, 아, 그래서 문제는 다 비슷하니까. 아. 그걸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근데 애들끼리 얘기하겠죠. 우리 엄마 항상 풀이해 줄 때 전화기를 보고 풀어준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냥 풀 수는 없을 테니까. 애들이 요즘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앱을 설치해 가지고 앱을 갖고 설.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애들이 게임에 이런 그 숙련도도 훨씬 빠르고요. 예. 네. 어제다 저희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무슨 PC방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린 학생들 게임하잖아요. 손이 진짜 안 보이는 거죠. 막 진짜 뭐 우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저건 뭐 우리 때는 없었던 게임인데 저거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의 참 인지도가 빠른 거죠. 예.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그게 이제 조금 약해진 감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감만 살아나면은 뭐 무서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이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배워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 나오는 용어나 뭐 이런 것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는 할인기법이 뭐 순순해요? 이런 거 뭘 저기를 했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비할인기법, 어림셈법의 승수법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접할 일이 없었잖아요. 여기 와서 배워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가 그렇게 많은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은 거예요. 그죠? 그 차례 내가 알고 있는 김대리, 이대리가 아닌 거죠. 그죠? 묵권대리, 뭐 표현대리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장족의 발전을 하신 거죠.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아니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직장 생활했거나 박관 양반이 예? 할 때 표현할 때 주로 나오는 게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표현대리가 뭔지 묵권대리가 뭔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52번을 가보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얘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거기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죠. 네.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고 그러죠. 바로 이게 답이죠. 자, 순영이 수일이 아시죠? 순영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요건만 알면은 이 이론을 어렵게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용어 정리를 해주는 사람은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현가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죠. 우리가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뭐 한다고 했어요? 예, 이게 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부 수익률 있죠. 얘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 두 개를 같게 하니까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근데 여기 있는 순영이 있죠. 얘는 빼기를 잘하고
여기 있는 수일이는 나누기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서 계산하고 얘는 나눠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강의할 때 올해만 강의하고 작년에는 강의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매년 저렇게 알려줘요. 저렇게 요거라도 해주시면 된다. 복잡한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기본적인 것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수년가하고 내부 수익률 있죠? 예, 얘하고 비교할 때. 그죠? 뭐가 더 우수한 방법이다. 수년가가 더 우수한 방법. 몇 가지의 포인트만 갖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은 수년가는 뺀 거죠. 4번의 수익성 지수는 나눈 거죠. 그죠? 근데 5번에 가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그게 이 투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개발 관리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을 1번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3번에 가면요. 자, 재무비율과 승수를 물어봤죠.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라고 해놨죠. 예, 커요, 안 커요? 순소득 승수가 자,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죠. 유효 총소득이 있죠. 예, 유효 총소득 승수가 있어요. 이제 유효 총소득 해갖고 이렇게 해봤던 거죠. 그러면 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율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줬냐면요. 총 투자액을 15억. 그 다음에 얘를 6을 줬어요. 그러면 15억을 6으로 나누죠. 얼마 나온다? 2억 5천 나와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영업 경비 있죠? 이 영업 경비 비율을 유효 총소득이 있죠? 예, 대비 40% 준 거예요. 몇 프로? 40%.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에 40% 하면 1억이에요. 1억. 아, 이게 비율이라면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가 준 거예요. 그러면 경비가 1억이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유효총소득이 2억 5천인데 여기서 경비가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1억 5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순소득 승수가 있죠. 그럼 얘가 총투자액이 15억일 때 얘가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두 개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가 크겠어요? 수익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는 거죠.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도 크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2번에 보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틀리죠.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면 어느 게 수익이 커요? 세전이 크니까 걔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승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채 감당률이 있죠.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예,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대부 비율을 50%냐 60%냐 80%냐에 따라서 대부 비율이 크면 클수록 지렛대가 커져요. 대신에 금융위험도 커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가지고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쓸 수 있죠. 예,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죠?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54번에 가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뭐가 있다? 예,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죠. 순환가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값과 투자 비용의 현가값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순연가라는 것이 유입연가하고 유출연가를 비교한다 그러죠. 요 유출이라는 게 지분 투자액. 이거를 다른 말로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투자론에서는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죠. 그걸 비용으로 간주해요.
비용으로.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안 쓰고 초기 투자 비용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면 또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출현가를 무슨 투자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초기 무슨 비용 투자 비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을 투자론에서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뭐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수익이 생각하면 되죠.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현가 회수 기간법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순수 내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나오면은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충분히 풀 수 있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55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예, 요것도 회차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내부 수익률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재투자일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뭐를 써요? 아니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법이죠. 얘는 뭐든 할인율이든 재투자일이든 내부수익률 쓰는 거예요. 얘 빼고 나머지가 요구수익률 쓰는 거예요. 수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 있죠. 거기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써요. 그래서 거기 재투자일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수년제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를 사용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가장 이익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것도 저희가 강의 시간에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 투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거? 몇 번? 아 이거 다 안 되잖아 이거. 다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면 요 내부 수익률 있죠? 예, 내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걸로 취급해요. 엄밀히 말하면 아닌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있죠. 얘네는 사전적이라고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요거 둘을 비교하는 거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지는 않는다고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게 당연히 틀린 거예요. 실현 수익률이 들어와서 걔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게 되면 미음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1번하고 2번만 남잖아요. 차이가 리을이라고요. 리을이 맞는 표현이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면은 몇 가지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물어보는 게. 한두 개 추가되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답을 주지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지문으로 구성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잠깐 쉬셨다가 또 이어서 풀어보시죠. 이게 또 뒤로 또 슬슬 가면은 계산 문제가 또 쭉 깔려 있어요. 계산이 났다고요? 안 그래요.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계산에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값은 값대로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요령을 알면 쉬워도 그렇죠?